자, 그 다음 여기는 ing가 아니라 e로 바꿔야 되겠고, to increase, is이 아니라 which. 그 다음에 described, 또 which가 아니라 that, ly 빠지고 involves, 그 다음에 making이 아니라 make, 그 다음에 performs에서 performing, many가 아니라 much, the other가 아니라 another. 웨어리 아니라 위치. 자, 먼저 여기 보면 would have produced. 얘는 명사, 즉 목적어 아니라 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야. 불완전하지, 불완전. 웨어는 관계부사 웨어는 완전해야겠죠? 그러니까 웨어이 아니라 위치. 자, 그 다음에 어더에다 덧자를 붙일 때는 이거는 나머지 모두를 이야기할 때였어. 그런데 하나의 일에서 여러 개의 일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all these tasks 하면서 여기서 철사를 갖다가 곧게도 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광택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일에서 나머지 모두의 일로 이렇게 그 남은 일이 나머지 모두가 하나의 일 빼면은 다른 일 하나밖에 안 남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nother,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교급 수식이 되겠지? faster. money는 비교급 수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with 분사구문 자리예요.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 with 목적어 ing나 pp 쓰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의 일을 행하면서, 그래서 여기 with부터 시작해서 a number of workers, 여기까지가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이제 ing. 근데 왜 능동이 들어가느냐? 목적어가 있어. 하나의 일을 행하면서 능동 구조가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A and B 그 여기랑 연결시켜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make 들어가야 되고, 앞에 ing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죠. 대부분의 제조 상품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efficiently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앞에 있는 be made가 오형식 수동태.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 be made의 의미는 become이랑 같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굿이야, 굿. 상품들. 생산이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이 효율적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생산은 효율적이게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동태 있고 목적격 보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형식 수동태 완전이야, 지금. 당연히 얘는 주어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동격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격이니까 위치를 쓸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문장 주어, 여기는 동사, 과거 시제 동사네. 요 앞에 나오는 여기는 분사구문이라 그랬지? 콤마서부터 콤마까지가.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앞쪽에 보니까 주어, 동사,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여기에 and it이 붙어 있으면 and it은 which랑 같이 쓸수 있어.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대명사가 안 되고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그리고 해석은 똑같지. 그리고 그것은 그 생산에서의 생산량 대 생산물 대 비용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way는 이렇게 to부 정사가 수식해 주는 거야. 해석은 뭐뭐하기 위한 방법. 여기까지.